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례를 마구잡이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조차 세례가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들에게 본인들이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보라고 질문해보시면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모됨을 의미합니다. 둘째, 세례는 죄사함과 중생의 표입니다. 물세례는 더러운 죄를 물로 씻어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죠. 물론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니죠. 세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의 외적인 표입니다. 셋째, 세례는 유형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유형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교회는 신도가 세례를 받으면 구성원이 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세례받은 신도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세례가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복무 중인 군인이나 경찰에게 집단적으로 시행되는 진중세례식의 경우 그들이 전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믿음의 고백도 점검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세례를 주는 것이 옳은지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